봐봐, 완전 한방눈 됐어. 눈 크게 보이십니까? 와, 부덜덜. 와, 진짜 많이 온다. 얘 김포예요. 도착했습니다. 길이 이상하게 나왔네. 한강 캠핑장. 캠핑하는 사람들 겁나 많은데요? 진짜 사람들 많이 왔지. 여기가 한강이고 그 차들이 이게 그 뭐야 오기도 되게 편하고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예전에 애들 수영장 미끄럼틀 있던 데예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운영 안 하는데 굉장히 커요. 안전요원도 있고. 그 미끄럼틀 보이죠? 저기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이쪽 자리는 아무도 없어. 여기 화장실하고 개수대 있고. 오늘은 무슨 텐트 쓰세요? 오늘은 축구공 텐트, 레파 패스파인더 칠 겁니다. 여기로 할게요. 이쪽 자리. 이쪽 자리. 전기는 저기 있고, 전기. 자, 그럼 텐트 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비운다는 얘기 없죠? 이거만 칠게요, 그러면. 패스파인더 축구공 텐트. 이거 리오데식 디자인이라고 해갖고 패스가 나오는 거야. 폴대가 10개야. 10개 지나가는 길만 잘 알아서 꽂아주면 됩니다. 난방 제품 다 챙겨갖고 왔어요. 여보한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한 줄 미리 설치. 충전하고 딱 치고 안에 세팅 내가 하는 동안에 오빠 등갈비찜을 빨리 미리 안 쳐라. 시간 걸리니까. 닭이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사이드. 이제 사이드 잡아주면 더 쨍쨍해지죠? 근데 이렇게만 쳐놓으면 되게 짱짱하죠? 볼 때만 딱 껴도. 봐봐, 만들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봐봐. 조각 하나를 다 연결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이걸 박으려 그러면 그냥 여기 중간에 박으면 이게 찢어져요. 재봉 있는데도 재봉선에다 박는 거야. 그러니까 재봉선은, 이렇게 재봉선 보이지? 재봉선은 폴대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재봉선은 폴대 가이드라인이야. 들어가는 자리. 지나가는 자리를 재봉선에다가 후크나 이런 것들을 클립을 달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불 켜놨어요. 지금 안에 세팅하고 있습니다. 이쁘죠? 차 위에 텐트라고 해서 하드탑 텐트예요. 저기 딱 잠자리만 잘 수 있는 거 신기하죠? 뭐 우리 방에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딱 잠자리 성인들의 아이 한 명까지 있는데 저희가 자보니까 성인들 딱 저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위에 전기 안 씁니다. 오늘 저 텐트에 전기 제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넓죠? 여기 지금 전기장판 하고 다 이제 엉큐님 오니까 따뜻하게 해놓고 팬리터 갖고 와야겠다. 오빠 그거까지 하고 팬리터 내가 갖고 올게. 도요토미라고 팬리터 이거 있습니다. 가방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도요토미. 되어 있어요. 오렌지색입니다. 이쁘죠? 가스통은 기름통을 봐요. 여기 안에 제가 기름통을 이렇게 기름에 새지 말라고 요거를 하나 넣어놨거든. 기름이 여기 안 새는 거야. 안 새게? 저기다가 이제 이게 눌려서 기름 나니까, 그치? 오케이. 요거 뚜껑. 오케이. 이거 TV야? TV예요. 여기다가 해놓으면 요거 부탄가스통 뚜껑 딱 넣어놓으면 기름이 안 돼요. 전개해줘 오빠가 나온 김에. 자, 도요토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사용하다가 밖에 처음 갖고 나와봤어. 이게 벽에 붙여놔도 된단 말이야. 벽쪽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의 구획을 안 받지. 전기도 조금 먹어요. 저마시에만 먹고 거의 전기가 거의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난방기 전기세 안 나와. 잘.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키면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지가 나서 꺼져요. 네. 산소가 뭐 적어든다든가 이래버리면 온도 올라가고 바로 꺼버려. 터져버리지. 통김치 넣는 거예요. 통김치. 통으로 넣어야지 맛있어요. 아, 예, 저희 상 차려놓으면 이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맛있게 드셔주면 좋지. 메뉴 등갈비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등갈비찜을 한 3, 4시간 푹 구워야 돼.
아유, 추운데 당 떨어졌다고? 감사해. 아, 우리도 선물 준비해왔는데. 이제 정신 차렸어요. 토요일날 열흘 모임하고, 일요일날 또 원큐님 또 만나서 합방하고 하니까, 몸이 겁나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서 저는 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방송을 켰는데 핫도그는 아직 못 일어나고 있어, 저 양반. 자고 있잖아. 해장해야 돼. 어제도 술을 좀 먹어가지고요. 오빠 사람 나면 밖에서 먹지. 내가 제일 좋은데. 아, 추워. 그게 낫대. 아, 담배 끈 나가. 알았어. 근데 라면은 오빠 밖에 나가서 스르르 이렇게 먹어야지. 뭐 뜨신 데서 이렇게 먹고 그래. 잠바 입어. 양말 신고. 나 몸이 아파. 아, 진짜. 알았어. 그래서 내가 스케줄 이렇게 빡빡하게 잡지 말라 그랬지. 몸도 안 따라주면서. 아, 야! 다시 막 비가 왔다 쌀이 눈이 왔다 라면은 침체라면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이지 안 답답하게 같이 내리고 있어요. 빈지 눈인지 구분이 안 가. 아니 눈하고 비하고 막 섞여서 내리고 있어. 눈이긴 눈인 것 같은데 빈 것 같기도 하고 막 다 젖어 엄청 그냥 푹푹 비처럼 내리는 것 같아. 겁나 많이 오는데 여러분? 눈이 겁나 커. 와 점점 여러분 점점 눈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이거 실합니까? 봐봐 완전 한방눈 됐어. 눈 크기 보이십니까? 와 후덜덜. 와 진짜 많이 온다. 얘 김포예요. 어? 어떡하노 구멍이 났네. 좀 보입니까? 겁나 더워졌어요. 라면까지 끓이니까. 도마에 눈 쌓인 거 실합니까? 도마에 눈 쌓였습니다, 여러분. 하얀 세상 됐어요, 하얀 세상. 자, 여러분, 저희 좀 왔다 갔다 정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부엉이가 있나 봐, 여기. 부엉이 소리 많이 난다. 붕! 붕! 항상 텐트는 그 폴대 크기로 접으시면 돼요. 와, 우리 있는 동안에 지금 눈이 온 거야. 아침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우리 깨고 나서 눈이 겁나 오기 시작했어요.